찾아 떠나는 구가 버스킹 유람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못하. 서울 시민의 사연을 찾아 떠나는 국악버스킹 유랑단. 오늘도 저희 국악버스킹 유랑단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정오를 책임지는 저희 국악버스킹 유랑단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즌 오브 소울 SOS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활발하게 인사해. 지금 정오니까요. 네, 다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이렇게 도에서 소울 정도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뛰어난 미모와 대학성을 네. 자랑하는 퓨전 국악 그룹 시즌 오브 소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뵙고 아 SOS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보단 시즌 오브 소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팀 안에서 부를 때는 서로를 어떻게 부르세요? SOS라고 부르세요? 아니면 시즌 오브 소울을 다 부르세요? 저희는 줄여서 그것마저 줄여서 소스라고 부르는데요. 아, 네. 아 소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다? 시즌 오브 소울. 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늘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음악을 시즌 오브 소울의 음악으로 기억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오신 김에 또 각자 이렇게 팀 소개, 팀원 소개도 좀 설아 씨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악기와 어떤 구성원들로 되어 있으신지. 네, 저희는 여성 4인조 그룹이고요. 여기 대금의 임수진 연주자님 있으십니다. 또, 네. 또, 네. 또 가야금의 차혜림 연주자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일한 서양 악기인데요. 바이올린의 정다은양 계십니다. 네, 네. 네, 바이올린 연주가 자가 함께 계시군요. 우리 그럼 다은 씨는 잠깐 마이크를 넘기면 이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는 거 좋아합니다. 국악기 연주자들하고 같이 지내잖아요. 뭔가 좀 낯설다거나 나랑은 좀 코드가 다른데 라고 느끼실 때 없어요? 네. 없어요? 네.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군요. 네. 아, 네. 그 국악기하고 함께 연주할 때 어떤 점이 좀 처음에는 재밌게 다가왔나요? 악기 연주자였어. 사실 키가 잘 안 맞아서 그렇죠. 서양 악기하고 네. 국악 악기하고 아무래도 키가 조금 잘... 음역대가 또 다르고 네. 네네. 사실 그게 재밌다기보단 불편했고 네네. 지금은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적응하셨나 봐요. 네. 네.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네. 네. 네, 아마도 함께 하신 시즌 오브 소울 팀도 아시겠지만 원래 이 국악버스킹 유랑단은 우리 서울시민의 사연을 받아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에 맞는 음악을 들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또 사연이 하나 도착해서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셋 지수라고 합니다. 네, 본명을 이렇게 밝혀주셨군요. 스물셋 지수. 코로나만 아니라면 서울 여행 떠나고 싶어요. 맞아요. 서울 여행. 네. 서울 식물원도 가고 가을 날씨 즐기러 한강도 가고 서울 숲도 가서 피크닉 하고 싶네요. 그렇지만 제일 아쉬운 건 2년간 있었는데 없어진 크고 작은 공연을 못 본 게 아닐까 싶어요. 문화생활을 즐기는 게 가장 큰 취미인데 외부 요인인 코로나로 즐기지 못한다니 코로나만 좀 잠잠해지면 전시도 보러 가고 뮤지컬도 국악 공연도 오프라인으로 즐기고 싶습니다. 국악 버스킹 유랑단도 원래는 오프라인 버스킹인 걸로 들었는데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서 너무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즌 오브 소울 팀원분들은 만약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면 서울시 곳곳에서 어디 혹시 나 여기 좀 가고 싶다 이제 혹은 하고 싶다 그런 일 있으세요? 어떠세요? 다은 씨, 네. 서울시 내에서요?
혹은 다른 것도 좋아요. 네. 막 염두하고 계신,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있으시군요. 네. 아니,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좀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면. 네, 10시 이후까지 놀고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우리 좀 늦게까지 놀고 싶죠. 네. 늦게까지 놀고, 회식도 좀 하고, 네, 고기도 좀 굽고. 일상이었으니까, 네. 네, 일상이죠, 그죠? 네. 설아 씨는 어때요? 뭐 하고 싶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지방도 많이 가고 서울에도 많이 가는데 또 서울 곳곳에 맛집들이 많잖아요. 네. 공연이 끝나고 저희도 한잔하면서 깊은 얘기도 나누고 또 공연의 뒷얘기도 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못하게 됐잖아요. 서울시 맛집 중에서 나 특히 이거 먹고 싶다 이러고 있어요. 아, 그게 또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만 꼽아보자면 너무 굳이? 많다. 그 창덕궁이나 네네. 경복궁 근처에 가면은 또 맛집들이 많은데 바베큐집이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아, 네. 저기 혹시 저기 경복역 부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부근에 살아요. 근데 갑자기 네, 팩트를 이렇게 날리는데 그렇습니다. 그 세종로 거리 일대에 맛있는 집이 많잖아요. 아, 너무 잘하시네요. 코로나가 좀 좋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 23 지수 씨가 주신 사연과 함께 우리 시즌 오브 소울 팀들은 또 어떤 일상을 보내고 싶으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서 음악을 이제 전해드려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어떤 곡들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 어기어차 네. 그리고 이어서 푸에고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릴 텐데요. 네. 이 어기어차라는 곡은 우리나라 민요인 뱃노래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서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걱정들을 또 배에 실어서 떠나보내자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네네. 곡입니다. 또 이 푸에고는요. 우리 바이올린 연주자의 독주가 아주 돋보이는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아름다운 나라는요. 우리 이 아름답던 일상,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즌 오브 소울의 세 곡 들으시면서 우리 좋은 점심시간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어기어기어차 노을을 쳐보자
2년 2년을 산다. 거울도 없는 인생 살이 흘러가는 대로 기어 기어 쳐 너를 쳐보자. 입에 가득히 해를 싣고 가자. 흰 노을 치면
걸음 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